야채나 뜯으러 갑시다. 네. 아니 보니까 요 이게 저 뭐야 이렇게 채소밭 이렇게 크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그만한 거지. 커요. 아유. 첫 해 조그맣게 마련한 텃밭을 조금씩 늘려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요. 양배추부터 피망, 토마토에 고구마까지 그 가지 수가 1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편하잖아. 나가 사지도 그쵸? 않고 약도 안 치고 또 뭐 누가 와도 먹을 것도 있고 과일 사러 나가 힘드니까 토마토가 제일 만만하고. 야, 오이 저이 탐스러운 거 봐라 이거. 여기 약친 거 없으니까 산지직송, 이런 산지직송이 없어요. 1m 거리에서 따자마자 한 2초? 그러니까 여기 갈 데는 없어요. 배추 한두 포기 뜯자고. 배추요? 자, 점심으로 먹을 배추를 챙기는데요. 자연인이 심어놓은 걸 이 산이 잘 키워준 덕에 아주 뭐 풍성합니다. 야, 이거 와, 이렇게 올라왔네. 아, 그러게요. 덕분에 윤택 씨도 호강하네요. 오우. 이런 맛 아니겠어요, 형님? 예? 그렇지. 자연에서? 예? 근데, 예. 여기 와서 예. 안 하다가 이거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익으면 야.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 도시에서는. 예. 최고야.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 이 정도 양이면은 혼자 드시긴 힘들고, 예? 좀 나눠주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친구들 네. 오면 뜯어가고. 이 산속 무궁에 이거 내 자연인으로 내가 키운 거야, 내가. 아니, 이런 데서 키울 수 있는 친구들이 없잖아. 지금. 그렇죠. 나 혼자지. 친구하자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그럼 저도 좀 얻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친구하면. 친구해. 키가 몇이나 되는 거야? 키가요? 네. 원래 키는 180이요. 180? 이렇게 하면 한 190 정도? 나도 머리 좀 길러서 하면 190 가까이 네. 나오는데. 아니 친구들도 이게 키 큰 친구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내가 좀 작잖아. 만만하게 보니까 네. 이제 애들하고 이제 사귈 때 이렇게 한 번씩 붙잖아. 그렇죠. 그러면 큰 애들한테는 이겼어 나. 오. 이제 뭐라 그래? 잘 나가셨는데요? 아니 싸움은 잘했어. 이야. 승질이 더러웠지. 아 그래요? 예. 네. 여기서는 그런 게 없잖아. 싸울 일도 없고. 불같던 성격도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변하더랍니다. 무엇보다 산에 들어온 뒤로 여유까지 되찾게 됐는데요. 아마도 그는 자연을 닮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아이고야. 와. 아까 개들이 잡은 꽁이네. 꽁고기 요리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거기다 또 손질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생으로 갖다 먹을래면 먹고. 이리와. 수고했어. 오. 멧돼지같이 큰 산짐승을 쫓으랬더니 덥석 꽝을 잡아가지고 난감하긴 했지만 그 덕에 꽁고기 먹게 됐으니까 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다. 쟤네들도 좀 줘야지. 먹어서 잡았으니까. 안 드시는 분이 준 건 아니고요. 야, 껍질이 상당히 질기네요. 저 무슨 곱창이나 무슨 풍선 마냥 돼지 방광 같은 느낌처럼 야생이라 그러지. 아, 근데 생각보다 칼질 자유롭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리학원을 다니셨어요? 걔 또 무슨 요리학원이에요. 혼자 살다 보면은 어차피 이거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못 먹고 사는데. 옛날에 기술학원은 문 앞에 가본 적은 있어도 학교 가는 것보다 다 기술직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옛날에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학원은 다녀봤지. 그거를 건성으로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지. 아, 친구들이랑 어울리려고? 집 나오기 제일 좋은 게 학원 간다고 나오면 되니까. 그러면은 뭐 나와서도 직장을 그럼 공업 관련해서 다니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백수 생활 비슷하게 하다가 네. 20대 후반에 이제 했지 시작을. 이제 20대 후반에요? 네, 내일 한다고 이제 시작했는데. 남의 집 못 사면 못 살겠고 네. 할 수도 없고 성격상. 자존심 안으로 버텨온 그가 이 산에 오기까지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만 예, 차차 듣기로 하죠. 꽁탕입니까? 꽁탕? 아니 이거를 먼저 네.
육수를 내 가지고. 육수를 내요, 뼈로. 그 다음에 저 고기를 샤브샤브를 해야지. 아, 샤브. 야. 아, 그 뭐예요? 아, 이건 저 황기하고 네. 저 엄나무 넣어가지고 냄새. 이 꽁거기는 푹 삶으면 퍽퍽해지는 데다가 그게. 육질이 질겨져서 자연인은 이렇게 샤브샤브로 드신다고 해요. 저기 가가지고 네. 저 나무 뒤집으면 저 안에 들은 거 있어요. 그것도 여기다 같이 넣어야 돼. 여기 뭐가 들었다고요? 어이 뭐야? 어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아이 가져와! 아 왜 이래 놀래 또? 우와 이거 삶아서 아니에요? 7.4. 7.4요? 어. 7.4라고 불리는 까치 삶아서인데요. 이게 독이 세기로 유명하죠. 아이 그 이걸 왜 여기다 놨어요? 아 이거 밭에 있는 이 뱀은 산으로 안 가고 밭에만 있어. 얘 잡아놔야 돼. 그래요? 안 그러면 사람이다 지금. 그냥 뒀다가 이제 나중에 저쪽으로 저 건너편으로 보내야지. 이제. 아 이걸 깜짝 놀랐네. 이 깨구리라도 한 마리 넣어줘야 되는데 잡아서 하나 넣어줘야지. 야, 나 참. 아, 놀랬잖아요. 자연이 아주 진짜 장난기도 참 많으신데요. 자, 뱀 보고 놀란 가슴 꽁 샤브샤브로 진정 좀 시켜볼까요? 잘 우러난 국물에 꽁고기와 푸짐한 채소까지. 자, 이제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야, 이제 저. 야, 색깔이 바뀐다. 우와. 맛있게 드시고. 이게 웬 꽁 샤브샤브입니까? 예?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지. 야. 먹을 게 없어서 꽁 샤브샤브를 먹게 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야, 일단은 고기 익기 전에 채소 한번 싹 건져 가지고 일단 그냥 야. 예? 야, 어이구야. 저 칼칼한 저 매운 고추 들어가니까 아주 예? 이게 전부 다 기른 거, 그죠? 야. 꽁고기 본연의 담백한 맛을 살리려면 소금 기름장과 먹는 게 좋다는데요. 아, 여기에 뭐 신선한 채소까지 곁들여서 그 맛이 아주 더하겠어요. 맛이 독하네요. 닭고기하고 꽁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지, 이거는. 내일 모레는 복인데 뭐? 미리 이거 보양식이라 생각하고 먹어야지, 뭐 방법이 없어. 도시에서처럼 일일이 복날을 챙길 수 있나요? 예.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꽁고기가 올라오는 날이 산속에선 이게 복날인 거죠. 자, 날 잡은 윤택 씨도 덕분에 원기 회복 제대로 해보는데요. 진짜 정말 먹을 복은 하나 타고난 것 같아요. 예. 상추에다 한번 해봐봐, 살짝. 상추를 샤브샤브 한다고요? 해봐봐. 자, 자연인만의 상추 먹는 법. 쌈으로 먹지 않고 이렇게 즐겨도 별미라는데요. 오? 다르지? 상추 완전 매력 있는데요? 식감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 상추의 재발견. 상추를 샤브샤브하면 이렇게 맛있다라는 거. 우리 저 채소밭에 아주 상추는 널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딴 거보다 먹기가 부드럽게. 네. 산이 품은 귀한 맛들을 한 대 즐기고 나니 힘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허기진 몸과 마음에 좋은 기운이 가득 들어서 합니다. 아, 시원하다. 밥 한 끼 같이 나누고 나니까 두 분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꺼내볼까요? 아, 예전에 저 사업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하신 거예요? 그냥 기계 쪽이죠, 뭐. 기계? 이 청바지 쪽, 이 오싱이라고. 청바지. 알죠? 예. 돌가루를 뿌리는 거. 예, 예. 돌 그 쏘는 것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인데 그 기계 이제 만드는 거. 아니 그러면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달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고 쓰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뭐. 야. 28살까지 백수나 다름없이 지내오던 그가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감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그 사업은 꾸준히 잘 되셨어요? 이제 좀 큰일 날 때 진짜 이제 회사로 공장으로 이제 자리 잡을 날 때 이제 IMF 같은 아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내가 마지막에 부도 맞은 게 9억 7천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요? 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꽤 크죠. 꽤 크죠. 예. 30억 정도는 넘겠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이제 뭐 길바닥에서 저 옷도 팔아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 거. 38살이란 젊은 나이에 맛본 쓰디쓴 실패였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꽤 오랫동안 술로 밤을 지샜죠.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서 보기로 했죠. 사는 게 여기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외국을 나왔어. 왜 사는 게 왜 외국이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쪽은 그래도 뭐 내 기술이 있으니까는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저기 자리 잡을 수 있지. 기술을 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했었지. 7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이쪽 뭐 홍콩부터 시작해서 뭐 안 가본 데는 없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좀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요. 네. 거기는 이게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럼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이 납치를 했어요. 언제까지 줄 거냐고 약조를 받아가지고 친구가 당한 것 같은 경우는 이 실종이 됐는데 3일 만에 눈가락하고 내장이 없어졌어. 근데 그거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거 이제 막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먼 타국에서 가진 고생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살만이 지니까 다시 욕심이 생겼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기계 설비 사업을 시작했죠. 그때 메리츠인가 그거 뭐 병 있었잖아. 외국에서 들어온 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안 오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완전히 도매 시장이 죽었지. 그 예측할 수가 없었죠 뭐 사실은. 네, 그 없었던 네. 거지. 이제 다 날린 게 뭐 5억 얼마 정도 되더라고 계산하니까. 이 병도 오고 뭐 공장에서 두 번 쓰러졌으니까. 뭐 왜 쓰러졌어요? 혈압이지 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147에 178. 근데 178이요? 네. 나중에는 이 반쪽이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뜨거운 거야. 이제 이렇게 얼굴을 내가 만져도 티가 나. 이렇게 이쪽은 네. 차갑고 이쪽은 뜨거워. 그러니까 이제 뭐 병원 갔더니 이제 큰 병원 가라고 네. 이제 소견서 써가지고 그 의사도 모른대. 근데 이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라고 이제 주치가. 그의 돈과 건강을 모두 빼앗아 간 곳 도시는 자연인에게 상처만 준 곳이기에 더 이상 머물 이유도 마음도 없었죠. 혹시 산이라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는 병원에 가는 대신에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검은 거하고 하얀 거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 오고 나서 딴 데 저 여행을 안 가봤어요. 그 정도로 좋으세요? 요 주위에 다 구경하기도 힘드니까 여기서 왜 내려가요, 여기에. 여기처럼 좋은 데는 왜 내려가요. 이렇게는 마음 편한 곳인 줄 알았다면 좀 더 빨리 찾아올 걸. 이 품에 안기고서야 그는 자신의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